자, 해보자. 2016년 지방직 7급, 7급쇼, 지방직 7급쇼. 오래 전에 했었죠. 하다가 오늘 13번부터 합니다. 요거를 하다가, 국가직 시험이 있다고 해서 작년 국가직 문제들을 풀고, 재작년 문제를 풀고, 그러느라고 몇 주가 지났어요. 그러다가 경찰 시험 문제랑 서울시랑 국가직 시험 문제가 나와서 그것들을 또 하느라고 또 몇 주가 지났죠.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전에, 한 달도 더 됐을 거야. 그 전에 앞부분을 하다가 중간에 12번까지 했었고 오늘은 13번부터 계속 이어서 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보는 사람들은 방송 볼 때 동영상 강의를 볼 때에 오래전에 안 했어. 지난주 시작한 거. 아 그러니? 지난주 시작. 그렇대. 아 아니래. 그럼 지난주에 시작한 거래. 그래서. 정신이 없죠. 지금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나온 문제들을 안 합니다. 라고 하면 좀 우리가 섭섭하잖아. 그때그때 나온 문제들을 해줘야지. 그래서 또 이럴 거야. 또 헷갈릴 거야. 또 헤맬 거야. 이번 달에 시험이 19일. 오늘이 3일인가? 그래서 한 보름 정도 후에 또 시험이 있죠? 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들은 다 신청해서 시험을 보라고, 시험 보는 경험을 좀 쌓고 그래서 그때 또 시험 보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또 그 문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겠죠? 근데 적어놔야지 헷갈리지 않도록.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은 13번 흐름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Pope Francis가 어쩌고저쩌고 뭐 나오는 그런 문제야. 흐름 문제니까 1번부터 보면 되나 싶었는데 보니까 아 이것도 단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네. 이거는 그래서 어휘 문제죠. 어휘는 어휘인데 독해 지문 중에 들어있는 어휘. 뭐 어쨌건 간에 문제를 푸는 방식은 똑같죠? 동일합니다. 문제 어떻게 푸나요?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쉽게 말해서 일관성 원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쉬운가? 하여튼 그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글이 전체로 길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쫙 한번 보면서 가보자. Pope Francis, Pope는 교황이란 뜻이 교황. Francis 교황이 made an emotional visit, 감정적인, 감동적인 그러한 뭐 감정적인 방문은 좀 말이 이상하니까 감동적인, 감동시키는 뭐 그런 뜻이 되겠지. 감동적인 방문을 했대요. 어디에? Into the heart of Europe's migrant crisis. 어디로 가서? Into 어디 안으로 가서? The heart of Europe's, 유럽의 migrant crisis. Migrant는 이주자라는 뜻이지. 이주자. 요게 동사가 뭐냐 하면 migrate예요. 얘가 동사야. 이주하다 라는 뜻의 동사야. 그러면 이제 명사가 여기 나온 migrant가 되겠고 요 앞에 I am이 붙으면 I am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니? 요거랑 이가 붙어서 요거랑 두 가지가
파생돼서 나올 수가 있지. 먼저 I am이 붙으면, 자, 이거는 in, I am in, 안으로, 안쪽으로 그런 말이니까 이게 붙으면 안으로 이주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로 이주해서 들어오는 거, 또는 집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가 붙으면 어떻게 되니? 이 이는 밖으로란 뜻이지. 그래서 요거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다가 해외로 이주해서 나가는 거지. 이민을 가거나 그런 거. 그리고 뭐 철새들도 이렇게 쓰죠. 철새들. 그래서 유럽의 migrant crisis, 이주자들의 위기의 heart, 중심, 그 정도가 되겠지. 유럽에서 이주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지로, 거기 센터 heart로 감동적인 방문을 했다. 그런 얘기죠. On Saturday. And took 12 Muslim refugees from Syria. 시리아에서 refugee는 난민이지, 난민. 난민들을 12명의 무슬림 난민들, 이슬람교를 믿는 12명의 난민들을 데리고 왔대요. 데리고 왔대. 자, 그러면 여기는 and라는 말, 병렬구조, 우리 문법하면서 구문하면서 했던 그 내용 토대로 and 다음에 뭐가 나와? took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 얘가 뭔 거야? 두 번째 동사인 거야. 그럼 앞에는 뭐가 있겠어? 과거형 동사가 있겠지. 그놈이랑 병렬이야. 그 과거형 동사가 뭐예요? made밖에 없죠. 얘가 1번 동사.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찾고 병렬 구조 확인하고 이것만 하면 영어는 절반 이상은 끝난 거야. 독해를 하기 위해서 또는 문법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그래서 took 12 Muslim refugees,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12명의 난민들을 시리아에서부터 데리고 왔대요. including 6 children. 자, 전치사구지? 전치사구가 나오고 있어. 전치사구가 어떻게 나오니? 전치사구가 including 6 children, 12명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With him, 그와 함께. 또 전치사군에 back to Rome, 또 전치사군에 로마로. aboard the paper plane. paper이 뭐야? paper. paper은 pope. 이거 다 전치사구야 지금. with him, back to Rome, aboard the paper plane. 다 전치사구들이야. 다 전치사구들. paper은 뭐게? paper은 뭘까요? 페이퍼는 여기 처음에 쓰였던 포프라는 말의 형용사형이에요. 포프가 명사, 페이퍼리 형용사, 교황의라는 뜻이야. 뭐 흔히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포프가 나와. 포프는 많이 나오지. 포프가 나왔으니 같이 알아두세요. 뭐 여기까지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죠. The action punctuated. 그 행위가 the action에서 더가 붙었네. 더에다가 우리 색깔 한번 쳐주자. 더. 더가 붙었어. 더가 왜 붙었니? the action에 더. 이거 왜 붙었니? 더. 앞에서 말했던 행동을 말하려고 붙은 거야. 앞에서 무슨 행동을 했지? 감동적인 방문을 하고 12명을 데리고 왔지. 그거야. 이민자들이 지금 문제가 막 있는 거기에 가서 직접 교환. 그래서 12명을 데리고 온 거야. 이 행동, 그게 the action이야. 이렇게 정관사 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파란색은, 이게 파란색인데. 너무 좀 안 파래가지고. 그 action이 주어져. punctuated. punctuated는 뭐니? 구두점을 찍다. 구두점을 찍다가 무슨 말이야? 마침표를 찍단 말이야. 마침표를 찍다. 마침표. 마침표를 찍다. 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끝내다란 말이야. 끝내다. 끝마치다. 끝냈대. 그 액션이, 그 행위가 뭘 끝냈니? The Pope's
please. plea는 간청, 호소 이런 뜻이지. 이 plea라는 단어는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거다. plea. 색깔 치고 알아도 plea. 뭐에 대해서? for antipathy. antipathy에 대해서. antipathy는 뭐기? antipathy. 반감이란 뜻이죠. 자, 우리 몇 가지의 단어들을 같이 한번 또 어휘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뭐부터 해볼까? 요거부터 해보자. empathy부터 해봅시다. empathy. 이게 명사예요. 이거 무슨 뜻이니? empathy. 공감이란 뜻이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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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이 뭐예요? 공. 같이. 감. 느낀단 말이야.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뭐 감정이입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여기에서 요 pass라는 말이 pass, P-A-T-H 얘가 feel이란 뜻이거든. feel, 어근이. 이 어근이 feel이야, feel. 그 feel을 M, 같이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저 1교시에 하는 굿모닝 영어 시간에 그 우리 구문하고 이런 것도 한다 그랬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야. 어근에 의한 어휘. 어근과 접사를 가지고 어휘를 하는 것도 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문법에 이제 꼭 필요한 필수 어휘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어휘를 또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어휘 쪽으로 위주로 어휘랑 구문 위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패스 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거니까 공감하고 감정 이입하는 거지. 말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이 어근을 알면 굉장히 쉬워진다고. 요거의 동사는 뭐냐면 동사는 empathize야. empathize. 이게 동사예요. 공감하다, 감정 이입하다 그런 뜻이야. 아, sympathy라는 단어도 있어. sympathy. sympathy는 이 pass에다가 뭐가 붙은 거니? 이번에는 sim이 붙은 거야. 이 sim이나 m이나 뭐 비슷한 말이야. 그래서 두 개는 비슷한 뜻이에요. sympathy는 뭐야? 동정이지. 동정. 동정. 이게 명사야. 동정. 동정이 무슨 뜻이야? 동정.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지. 아이고 참 딱하다. 동정 또는 연민. 연민. 이런 compassion 이런 뜻이라고. 거울 보면 그런 생각 들죠? 어우 딱하다. 요거 명사. 이게 명사고 동사는 뭐니? sympathize. 자, 똑같아요. sympathize. 얘가 동사야. 요 어휘들을 좀 알아두자고. 사실은 요 이 M이랑 요 sim이랑이 비슷한 접두사거든. 그 비슷한 뜻을 가지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apathy가 있어. 에퍼시. 에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 not. 패스하지 않는 거야. 같이 함께 empathy, sympathy 하지 않는 거야. 반대말이 되는 거지. 그럼 무슨 뜻이겠어? 같이 그렇게 느끼질 않는 거니까 명사로 그렇지. 무관심. 냉담. 그 다음에 antipathy. 얘는 명사로 anti가 붙어. anti가 anti지. 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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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가 붙으면 anti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 anti.
안티팬, 안티세력, 그럴 때 반대하는 세력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패스를 엔티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 되니? 반감이란 뜻이야. 반감, 반감을 가지는 거야. 혐오, 싫어하는 거야. 지금 우리 13번 문제에 나온 3번은 antipathy 얘가 쓰인 거야. 패스를 하긴 하는데 패스, feel, 엔티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 반감을 가지게 느끼게 만드는 거지. 엔티하게 패스하는 거야. 반감이란 뜻이야. 그럼 지금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이게? 이러한 행동이, the action이 punctuated the Pope's pleas, 그 교황의 간청과 호소에 마침표를 찍어서 끝마치게 만드는 거야. 뭐에 대해서? For antipathy to the plight. plight란 단어도 색깔치고 알아둡시다. 역경, 곤란이란 뜻이야. 플리도 알아둬야 되고 욕, plight도 알아둬야 돼. 근데 지금 알아둬야 될 단어가, 알아둬야 될 단어가 색깔을 쳐보면, 색깔을 쳐줄게요. 요 플리, 그 다음에 요 plight, 이런 것들. 당연히 뭐 antipathy는 당연하고, 교황이 간청하는 거를 마무리를 지었다. 뭐에 대해서 간청하는 거야? 반감을 가지는 거야. The plight of the refugees. 그 이주자들이 곤란을 겪는 거를 거기에 반감을 가지는 거. 거기에 대해서 혐오하는 거,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호소를 했대, 교황이. 말이 돼요? 안 되죠. 교황이 지금 시리아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되게 감동적으로 지금 뭘 한 거야. 난민들을 구출해 온 그런 뭐 그런 얘기라고. 그러면 그 난민들의 역경과 고난을 반감을 가지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antipathy가 틀렸지. antipathy가 틀렸어. Just as European attitudes are hardening. 유럽의 태도가 hardening, 굳어져. against them, 그들에 대해서. 그 them은 누구겠어? 그 12명의 난민들이겠지. 아니면 이제 그 난민들이겠지. 그 난민들에 대해서 유럽의 태도가 굳어지고 있어. 안 좋아지고 있어. 그럴 때. 답은 이제 3번인데. 자, 하나씩 해석해서 풀면 이렇게 돼요. 아니,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독해 문제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죠. 우리는 어떻게 푸니? 우리는 일관성이 유지되는지를 보지. 일관성이 유지되느냐 아니냐를 따진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가는 거야. 천둥 치는 거야 이거 지금? 오늘 비 온다 그랬니? 내가 어저께 우산을 집에 갖다 놨죠. 오늘 아침엔 비가 안 왔잖아? 어떡하지? 빗소리인가 본데 이거? 비 온다. 야, 천둥 치고. 경환이 집에 밥 먹으러 간 모양인데. 근데 아직도 안 오고 이제 올 텐데. 비 막 맞고 오겠네. 어허. 그렇지. 아, 비 와서 못 오겠지. 그래요. 그 외에 저 중고등학교 이럴 때에도 여학생들은 선생님이 다연하고 저기 이번 시간 끝나고 아니면 점심시간에 내려와서 선생님이 도와줄래? 그러면 교무실에 내려와서 막 도와줘요,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안 와. 밖에서 축구하고 있어. 끝나고 도와줄래? 남학생들은 도망가. 웬만해서 잘 안 해, 그런 거. 근데 여학생들은 잘 도와주고 오히려 막 더 일찍 가서 더 열심히 막 해주고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무실이 좋기 때문이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 하여튼 뭐 남자랑 여자랑의 차이점들이 좀 있죠. 자, 우리는 이 13번 문제를 어떻게 푸니? 우리는 일관성 플러스 마이너스 푼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해보자고.
자, 첫 번째 문장 지워. 싹 지워. 이거 이렇게 하면 지워지더라. 안 지워지네? 에이, 그럼 제대로 지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교황이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면 end 앞에까지 할 거야. 교황이 첫 번째 문장 무슨 뜻이야? 이민자들 위기의 그 중심부로 가서 감동적인 방문을 했어. 잘한 거네? 잘한 거지? 플러스. 첫 번째 문장 플러스예요. 엔드 다음에 툭 12명의 무슬림들을 데려왔어. 잘했네? 플러스. 거기 아이들까지 6명이 포함되어 있대잖아. 오, 정말 잘했네. 빗소리가 장난 아닌데? 집에 갈 때쯤 되면 그치겠지. 오늘은 나 통닭 먹으면서 우리 애들이랑 개콘 보는 날인데. 목요일이 그날이거든. 그래서 우리 딸들이랑 개콘 보면서, 우리 딸들이 개콘을 좋아해. 왜냐하면 내가 보기 때문이지. 내가 유일하게 일주일에 딱 한 시간 보는 게 그거야. 일요일 날 한 거를 이제 오늘 보는 건데, 단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통닭을 어떻게 사가지? 비가 와서? 아! 그런 수가 있었구나. 아하! 나는 맨날 내가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아, 역시 사람은 집단 지성이 그거야. 근데 이제 이런 영어 문제는 그게 안 통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자, 그 다음 문장 뭐야? The action, 그 행위가 교황의 간청, 교황의 호소를 끝마쳤어. 마무리를 지었어. 이 말이잖아, 여기까지. 그잖아. 교황이 그렇게 간청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가 마무리 지은 거래.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서 데리고 왔으니까. 괜찮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just as, 여기 앞에까지 자르면, for 뭐에 대해서? for antipathy to the plight of the refugee. refugees. 야, 이 소리, 야, 이 사운드 효과가 아주 죽이는데, 오늘? 벌써 장마인가? 비가 제대로 오는데? 아, 그 피난민들, 이주자들의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주민들이 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걸 도와주려고 한 거지. 그지? 그래야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엔티퍼스의 마이너스가 됐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지. 그 다음에, just as, 그 뒤에는 접속사 as가 나온 거야. 유럽의 태도는 그들한테 별로 좋진 않아. 뭐 그런 얘기가 뒤에 이결 연결되고. 그래서 antipathy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니? antipathy를. 지금 그 이주민들에 대한 그 역경을, 이주민들의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좋겠지? sympathy. sympathy로 바꿔주는 그런 문제야. 자, 그럼 14번. 다들 난리가 났구만, 지금. 집엔 다 갔다, 이제. 신난다. 아, 그러면 오늘은 책상을 붙이고 여기서 자고 이게 딱딱한데, 여기 자려면. 떨어지면 대박이고. 비가 오면 무슨 생각이 나니? 파전에 막걸리? 집에 있어야겠다. 그런 거 좋아. 이불 밖은 위험해. 그렇지. 비가 오면, 나는 비 온 날 좀 안 좋아해. 난 비 오는 게 싫어. 근데 오긴 와야 되잖아. 비가 와야 살 수가 있잖니, 생명체들이. 그래서 밤에 나 잘 때만 좀 비가 오고 아침에는 개고 그럼 좋겠어. 비 오면 비 맞잖아. 젖잖아. 축축하고 춥고 난 그게 싫어. 근데 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감성이 좀 풍부하고 그런 사람. 너 비 좋아하니? 너 좋아해? 응. 에이, 아 우린 다 싫어하는구나.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둘 다 싫어. 저런 관점 좋아. 분명히 쟤는 여름은 더워서 싫을 거야. 겨울은 추워서 싫고. 그거 좋다니까.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내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이냐. 여름에는 더워서 여름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겨울이지. 왜 그걸 싫어하느냐. 그래서 야, 너는 여름에 더운 게 좋아? 아니, 자기도 싫대. 겨울에 추운 거는 싫대. 그렇죠. 자, 14번. 제목 문제네요. 제목. 제목 문제 어떻게 푸나요? 제목 문제 처음부터 열심히 읽어서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고 답을 고르는 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그걸 혼자 해도 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니?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제목 문제는 일관성 유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택지로 갑니다. 선택지를 보니까 1번 Are GM crops safe? GM은 왜 우세요? GM은 왜 우세요? General Motors, GM 대우가 아니고 여기 나오지? Genetically Modified 이거예요. 이게 GM이야. 밑줄이 마음에 안 들게 쳐졌어. 다시 쳐야지. 야, 빗소리 장난 아닌데. 어, 아이 씨발? 야, 비 오는데 왜 욕을 해? 빨리 닫아, 닫아. 어, 닫고 와. 빨리 닫고 와. 아, 빨리 말을 해. 그러면 우리는 다 보내줍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시작하지. 뒷담화를. 어, 자리를 비우면 뒷담화야. GM. Genetically modified. 유전적으로 변형된, 유전자 변형된 그런 뜻인데 상당히 많이 나온다.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얘는 자 그냥 외워버려. 단어처럼. GM. GM food.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GM crop. 자, 그러면 1번 아 GM crop safe. 제일 먼저 우리 선택지 먼저 보는 거니까 선택지를 봤더니 유전자 변형 곡식들이 안전한가요? 그런 뜻이네. 두 번째 Who produces GM crops? 누가 이걸 만드느냐. 세 번째 Nutritional benefits of GM food. GM food나 GM crop이나 뭐 영양적인 이익. 4번 Economic impact of GM crops. 경제적인 효과 뭐 그런 거. GM 어쩌고가 다 나와 있지. 그래서 이 글은 뻔하게 유전자 변형 식품, 곡식 그거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그리고 1, 2, 3, 4에 다 들어있으니까 뭐 이게 정답을 좌우하는 키포인트는 아니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질문 올라가서 볼 건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는 중간에 연결어가 뭐가 있나 스캐닝을 하는 거지. 쫙 스캔했더니 빨리 왔네. 많이 젖었어? 자, 지문을 쭉 보면서 중간에 한 3초 정도 쓱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뭘 찾는 거야? 그래서 연결어를 찾는 거예요. 연결어를 찾아봤더니 뭐가 있니? 예시 있어요. 예시 여기 있네. Yet은 but이나 however랑 같은 뜻이지 yet, still 다 같은 뜻이야.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만 역적, 대조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래서 yet이 나왔네. 그러면 yet 앞에까지 얘기들은 여기는 yet 앞에 여기. 자, 이만큼은 다 뭐란 얘기야? 낚시란 얘기지. 진짜 중요한 말은 어디 있다? yet 뒤에 있다. 그래서 yet 다음 문장을 보니까 The use of GM crops. 이게 주어네. GM crops들을 사용하는 것은 is becoming controversial. 뭐가 되고 있어? 논란, 논쟁. 말이 많다 이거야. 좋단 뜻이야, 나쁘단 뜻이야?
나쁘다는 뜻이지. 좋은데 왜 논쟁을 해? 그지? 나쁘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글은 주제가 뭐야? GM 크랍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다고? 논쟁이 되고 있어? 문제가 있어? 안 좋아? 나빠?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잡았어요. GM 크랍스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 1번, Are GM crops safe? 안전한가요? 아니지. 안전하지 않지. 논쟁이 되고 있잖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답할 수가 있니 없니?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니? No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 그럼 이게 답이잖아. 제목 문제에서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거에 질문이 나와 있으면 대답을 할 수가 있으면 그게 답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2번. Who produces GM crops? 누가 이거를 만드느냐가 이게 주제야? 아니야. 안 좋다라는 뜻이거든. 3번. Nutritional benefits. 얘는 좋다는 얘기네. 얘는 좋다는 얘기잖아. 플러스. 아니야. 4번. Economic impact. 경제.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이 뭐야? 끝. 아, 잠깐 넘어가기 전에 요 다음 문장, 옛 문장 다음 거, 옛 문장 다음 문장을 공부하다가 한번 봤다고 치자. 그러면 옛 다음 문장 밑에 줄 Research has discovered that GM crops were harming the monarch butterfly. Monarch butterfly는 뭔지 몰라요. 무슨 뭐 나비 일종이겠지. 무슨 나비겠지. 모나크 뭐 나비 이런 건가 보지. And also that. 자, and가 나왔어. And 병렬구조지. Also that. 병렬구조에 B 자리에 뭐가 쓰인 거니? That이 쓰인 거야. 그럼 앞에도 뭐가 있을 거야? 그게 뭐랑 뭐니? 자, 얘가 2번이고 1번은 이게 1번이란 얘기지. 이 두 개 대절이 병렬구조라는 뜻이야. 병렬구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주어 동사 찾고 병렬구조 찾을 줄 알아야 독해가 제대로 된다. 두 번째 대세서 GM 푸드가 showed growth and increased disease. 자, 또 병렬구조가 나왔네요. 어떤 게 나왔나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and 자, 놓고 showed가 1번, increased가 2번. 과거형 동사 두 개가 병렬이 된 거지. 근데 butterfly가 나왔으니까 monarch butterfly 나왔으니까 얘긴데 우리 그런 표현 있지 왜? butterfly in the stomach. 무슨 뜻이야? 스토머크는 뭐야? 위야, 위. 뱃속에 나비가 있는 거야. 나비가 어떻게 하니? 나비가 펄럭펄럭 날아다니지. 아, 그래서 나비가 펄럭펄럭펄럭 날아다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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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두근두근 조마조마 그 뜻이에요. 이거 우리 수거 문제로도 나오고 생활용어에도 나오고 뭐 영작에도 나오고 되게 여러 번 나왔던 놈이지. 기억나니? 제발 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생기지? 아, 여기 있구나. 자, 들어가 이제. 거기 있어.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갑시다. 15번. 아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구하라는 얘기야. 빈칸 문제라는 뜻이지. 근데 우리는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죠. 왜 그래요? 우리는 이 글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체 내용을 알 필요가 없거든. 우린 뭐만 하면 되니? 답만 고르면 돼. 답만 알면 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답만 알면 되는 거야. 다른 거는 몰라도 뭐 굳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시험장에서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단어를 다 모른다 또는 3개를 모른다 그러면 깔찍이죠? 깔끔하게 찍는 거야. 지문 읽을 필요가 없어. 지문 다 읽어서 해석 다 했어. 그럼 뭐해? 선택지를 모르는데 못 넣어. 못 풀어. 어차피 찍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단어 모르면 못하는 거야. 1번 contradictory 뭐야? 아까 controversial이었나? 그 무슨 뜻이었니? controversial. 아까 앞문장에서 저 13번에서 나왔었지. 아니다. 14번에서 나왔었구나. controversial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이거 나온 contradictory는 뭐야? contradict는 모순되다라는 뜻이야. 모순되다. 이 contra라는 말이 반대편이란 뜻이거든. contra. dictory에서 dict은 뭘까? dict. 이 dict가 이게 말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서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순되는 이란 뜻이 되겠지. 모순되는 이란 뜻이야. 2번 incremental 얘는 뭐니? increasing이랑 같은 말이지. 증가하는 그런 뜻이야. 증가하는. 모르나 보네. 3번 marginal은 뭐니? 가장자리. margin이 가장자리야. 그 왜 우리 한글이나 뭐 MS 워드나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페이지 설정이 있잖아. 한글에서 F7 누르면 페이지 설정 들어가잖아. 그때 위에 여백, 아래 여백, 왼쪽 여백 뭐 이런 거 있잖니. 그게 영어로 된 MS 워드에서는 그런 게 마진이라고 나와. 가장자리. 그러니까 왼쪽 가장자리, 오른쪽 가장자리 뭐 그런 뜻이거든. 가장자리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핵심적으로 가운데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덜 중요한, 미미한 그런 뜻도 되겠지. 그래서 마지널은 그런 뜻도 되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핵심이 아닌 그런 뜻. 그 다음에 4번 multifaceted. facet이라는 말이 facet. 요 facet, 요 facet 얘가 facet. 요 말이 facet이라는 말이 측면, 양상 이런 뜻이야. 뭐 어떤 사건의 측면, 양상 그런 뜻이야. 그래서 멀티가 붙으니까 멀티는 뭐야? 여러 개란 말이잖아. 여러 개의 다양한 측면을 가진 그런 뜻이야. 다면적인 뭐 이런 말이겠지. 자, 만약에 내가 이 네 개의 선택지를 다 모른다. 그러면은 시험장에선 이 글을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찍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다현이 이 네 개 중에서 몇 개 알았어? 하나도 몰랐어? 그럼 찍어. 몇 번?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지혜는 몇 개 알았어? 선택지. 네 개 중에. 하나 알았어? 그럼 찍는 거야.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야. 적어도 두 개는 알아야 글을 읽어볼 만하다고.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태영이 몇 개 알았어? 두 개? 그럼 읽어볼 만해. 그런데 다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 창규는? 읽어보자. 자, 다 읽을 거 아니죠, 역시? 우리는? 다 읽지 않아요. 빈칸 문제에서는 어디부터 보는 거야? 빈칸 문장 먼저 보는 거야. 왜 그러니? 야, 왜 빈칸 문장 먼저 보니? 우리 오랜만에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빈칸 문제에서 빈칸을 어디다가 뚫어? 아무데나 빈칸 뚫는 거 아니거든. 문제 출제 그 원리가 있어. 원칙이 있고 문제 출제 지침이 있다고. 빈칸은 어디다가 뚫느냐? 제일 중요한 데다 뚫는 거야. 제일 중요한 문장이 무슨 문장이야? 주제 문장이야.
이 글에 이 글 전체 주제 문장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거 정보의 가치가 제일 높은 거 여기다가 빈칸 뚫는 거거든.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빈칸 문장이 제일 중요한 주제 문장이란 뜻이고 이 글 전체가 그 문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하나로 집약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빈칸 문장을 보자고. 뭐야? The idea of mixing materialism and religion. 머티리얼리즘과 물질주의랑 릴리전, 종교를 섞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가 첫 번째 명사니까 주어겠지. 그치? 네. 동사가 뭐야? 메이심. 조동사 들어가면 얘가 항상 정동사잖아. 메이심이 정동사야. 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빈칸처럼 보일 수가 있대.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 Of mixing materialism과 religion을 섞는다라는 아이디어. 요 of는 사실 동격의 of예요. 요 of라는 지금 나온 이 of라는 요 전치사는 동격 전치사 of야. 동격 전치사. 뭐뭐라는 그런 뜻이야. 동격의 접속사 that도 있지만 of도 있거든. 이건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어. 그런 게 있다 정도만. 그래서 물질주의와 종교를 섞어준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뭐처럼 보일 수 있다? 빈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이것만 봐서는 알기 어렵죠. 알기 어렵죠. 근데 이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뒤에 지금 세미콜론 찍고서는 연결이 되네. 세미콜론 찍고 뭐가 나왔니? 세미콜론. 세미콜론 언제 쓰는 거야? 자, 또 이리 와봐. 세미콜론 언제 쓰는 거냐면 콜론이라는 게 있지. 콜론. 콜론. 콜론이 뭐니? 콜론. 콜론은 점 두 개야. 응? 세미콜론이 있지. 세미 콜론. 얘는 뭐야? 세미콜론. 얘는 점이랑 쉼표라고. 요거랑 요거야. 콜론은 언제 쓰는 거야? 부연 설명. 부연 상술. 덧붙여서 자세하게 동격 다시 한번 재진술 다시 설명 이거는 재진술 부연 상술 그때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세미콜론은 언제 쓰는 거야? 접속사 대신 쓰는 거야. and, because, when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등등등 기타 등등 왜냐 하면 뭐 그래서 뭐 그러나 이런. 자, 지금 뭐가 쓰였니? 세미콜론이 나왔죠. 세미콜론은 뭘 대신 쓰는 거라고? 접속사 대신 쓰는 거라고. 무슨 접속사가 될지는 뒤에 문장 봐야 되겠네. 보자고. 자, religion is considered to be concerned with. 길어. 뭐가 길어? 동사 덩어리가 길어. 자, 동사 덩어리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 동사 덩어리가 뭐야? Religion이 주어고 is considered to be concerned with까지네. 야호, 동사의 덩어리가 아주 길어요. 동사의 덩어리가 길어요. 동사 덩어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 동사 덩어리가 뭐니? 동사 덩어리가 is considered 뭐라고 여겨진대 to be 뭐가 되도록 to be concerned with. Be concerned with라는 말이 있지. Be concerned with. 이거 무슨 뜻이니? Be concerned with 무슨 뜻이야? 아니야, 걱정하다 아니야. 이거 관계 있다라는 뜻이야. 관계 있다. 관계 있다. 관계 있다. 관련 있다 이런 뜻이야. Be concerned about이 있어. 이게 걱정하다야. 자, 비슷한 거 하나만 더 알아봅시다. Be anxious for가 있어요. Anxious for. Be anxious for는 뭐야? 열망하다.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는 거지. Be anxious about이 있어.
얘는 뭐니? 이게 걱정하다.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이 네 가지의 수거는 한꺼번에 같이 알아두라고. 공통점이 뭐야? about이 나올 때에는 걱정하다. 뭐랑 뭐가? be concerned about이랑 be anxious about이. 그때 걱정하다라고. 다음 다른 거 쓰이면 be concerned with는 관련 있다, 관계 있다. be anxious for는 열망하다. about이 쓰일 때만 걱정하다라는 뜻이라. 외우는 거라 그랬어. 외우세요. 외우세요. 자, 지금 뭐가 나왔니? be concerned with가 나왔지. 관련이 있는 거야. 뭐랑? spiritual matters.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랑. 정신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다. 라고 여겨져 왔대. not material possessions.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not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자, 이거 요약하면 무슨 뜻이야? 요약하면 무슨 뜻이야? 종교는 물질이랑 관련이 없는 거고, 없고,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정신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빈칸 문장에서 materialism과 religion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개는 관련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지금 밑에서 말했잖아. 밑에서 말했잖아. 그러면 종교는 물질과 얘는 물질과 물질주의와 관련이 없는 거야. 두 개는 서로 같이 묶어줄 수가 없는 거야. 관련이 없는 거야. 이 얘기잖아. 그러면 그 두 개를 섞어, 믹싱 시켜. 그 두 가지를 믹싱 시킨다라는 개념. 그거를 믹싱 시키는 개념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개념은 플러스적인 얘기야, 마이너스적인 얘기야? 마이너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야겠죠. 그지? 2. 1번, contradictory, 모순되는, 얘 마이너스지. 네. 2번, incremental, 뭐야? 증가, 플러스, 좋아지는 거잖아. 3번, marginal, 미미한, 별로 영향력이 없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4번, multifaceted, 다면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 이거는 뭐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네. 이게 오히려 좋다고 봐야 되는 거네, 플러스적 개념이야. 그러면 1번, 3번 중에 골라야 되겠네. 물질주의랑 종교는 1번. 그걸 섞는 것은, 섞는 개념은 모순돼. 말이 안 돼. 3번, marginal, 미미해. 효과가 없어. 뭐가 돼야 돼? 틀리다라는 말이 돼야 되지. 틀리다. 말이 안 된다. 그럼 뭐가 답이 돼야 돼? 1번이 답이 돼야지. 마지막 문장이 뭐래? How can the two mix? 어떻게 두 개를 섞을 수가 있니? 못 섞는다는 뜻이야. 얘들은 합쳐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두 개 합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1번 contradictory가 답이 된단 말이지. 자, 좀 쉬었다가 또 16번부터 해봅시다.